12월 1일이 수요일이다면 수목금포까지 한 주. 그때 누가 어느 분이 누구를 모셔가지고 저도 이거 뭐 막 헷갈리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이것만 보니까는 아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컴퓨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결산 자료는 아마 스위치 출시 후 요거랑 같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결산에 여기에는 결산 자료 입력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결산 자료는 예. 지출 결산, 세입 결산. 그 다음에 딴 거는 딴 메뉴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메뉴는 뭐 그 핵에 대해서 혹시 질문도 있으십니까? 아까 전에 양도 그 자기가 말한 거는 요 전체 화면 있죠? 지금 제 이건 제 화면이거든요. 자기 분담도 하면 되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나셨고 혹시 이제 요 결국 양업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관리국에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거 관리국도 이거 안 보더라고요. 제가 본당에 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재무팀입니다. 본당 재무팀. 나가면 되나? 최종 마감이 1월 24일. 이틀 마감이네요. 신하면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나쁜 예부터 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예.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다 그 하기가 그래서 지금 1월달이라서 그러는데 그 다니면서 이걸 본당분이 이거 보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당연히 또 요청을 하세요. 관리국에 이런 거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 굳이 또 따로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또 따로 보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바뀌겠죠. 자꾸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무장들만 양을 쓸 게 아니고 교구에서 양을 쓸 줄 알아야 아 사무장이 고친 거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야. 관리국에 교수님 교육을 시켜봐. 예? 아니지. 뭔데 이거 누가 하면 되잖아. 안 돼. 핵의 공부까지 하라고. 아유, 저는 머리 아팠는데. 홈페이지. 그래서 홈페이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어려우냐면 요청하면 잘 안 해준다 해서 제가 한번 그냥 보여는 드릴게요. 그 홈페이지 속까지 손대면 예전에 양업의 홈페이지에 나가게 했던데 가만히 계신 요거 있죠. 요거 시간 바꾸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신부님 요거 바꾸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제가 어떻게 보냐면 FTP라는 사이트, FT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FTP 그 교구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사진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관리자가 관리자 아이디가 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속성을 보시면 돼요. JD 여기 가지고 HTML 폴더 안에 a.php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안에서 수정을 하는 건데 이 그림 그림은 9-1이란 JPG고요. 이래 보면 모르겠죠. 이걸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가령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저 판에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주교님 요 양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냐면은 속성에 가면은 WDOC 이미지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안주현님 파일은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이게 뭐냐면은 서버에 접근하면은 요게 WWW 요 안에 DOCIS 이 안에 이미지스, 이 안에,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JPG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죠? 주인님 사진을 이거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이 안에서 이 파일 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DOCIS HTML이에요. 자, DOCIS 안에, 디오시스 HTML 여기거든요. 요걸 어떻게 했냐면은 메모장으로 여시면 되는데 여기 인터넷 안나 연결해 메모장. 자, 이 소스를 봐야 돼요. 우리 그 양업도 양업 프로그램 바꾸는 것도 이렇게 바꿔요. 안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죠. 찾아보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아니냐면은, 아까 전에, 저 찾았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비숍 안, 요 파일이에요. 컨트롤 C. 자, 현지, 찾기. 다음 찾기 하면은, 딱 나오죠? 아, 요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을 바꾸고 싶다. 물론, 아까 전에, 이미지. 이미지. 디오시스 안에. 디오시스 안에. 네. 이미지 안에 요거잖아요. 네. 요걸, 그, 비숍 AHN 09. 요걸 09로 바꾸면 돼요. 파일 저장. 하면은 그게 나타나면요. 바뀌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겠다. 와, 이 작업이 예전에 이것도 제가 만든 다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를 게시판하고 이런 거 할 때 만들 때 힘들어요. 이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양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로 다니니까 이미지가 없어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하나 데이터베이스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서 찾아가지고 들어와요. 컴퓨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본당별로 도메인이 다 할당도 있고 용량도 할당도 있습니까? 도메인은 그게 아까 jd.중동.캐세매치.kr이라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도메인이 캐세매치.kr 기본 도메인이고요. 네. 그 앞에 이제 중동이면 중동 아니면 생리면 생리 이렇게 SMA 그렇게 다 도메인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예, 용량은 그다지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많아봤자 양극성당 지금 많아봤자 한 20기가 됩니까? 아니요, 빠져나와서 따로 합니다. 이렇게 저기는 그게 뭐 올라가냐면 동영상 파일이 올라가요. 동영상 파일 안 올라가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중동성당도 해봤자 한 뭐 1기가? 아니요, 동영상 파일도 링크해가지고. 네, 그렇죠. 다른 이제 뭐 그 이렇게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다 링크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놓으면은 전혀 영향 들 건 없습니다. 온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싹 올렸을 때 나타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앞에다 수정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아까 02죠. 어? 파일 저장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시 새로 고치하면 다 붙이죠. 카페를 추천합니다. 이 글자는 뭘로 되냐면요. 이 글자를 바꾸고 싶다. 없어요. 글자가 뭘로 되냐면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안에 AHN037F로 되어 있네요. 037F 요거네요.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포토샵에서 수정해야 돼요. 근데 본당권은 중동권은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사무장님께서 이 사진만 어디 있다? 그쪽으로 하면 HTML 아까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9-1이라는 JPG만 수정하시면 돼요. 이분을 받고 싶다면은 속성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1전 남경철 신부님 JPG 이렇게로 이 파일을 찾아서 바꿔가기만 하면 돼요. 그 밑에 가면은 이런 게 글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소스 보기 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홈페이지는 이런 걸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 사진을 바꾸는 거는 FTP 계정만 열어놓으면요. FTP만 열려있으면 그 파일 찾아가서 그 사진만 살짝, 사진, 이게 어디였노? 여기 보면은 다른 사진이 있으면 그에 맞는 그 영문으로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해놓고 그 아까 텍스트 그니까 HTML 그 파일만 그렇게만 바꿔주시면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진 사이즈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사진 사이즈가 위드 148, 하이 225. 이게 가로 세로 크기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미지예요, 다. 이미지에 뭐, 어떻게, 뭐, 이 글자 색은 시커먼 색이다. 테이블 위드 크기는 550이고, 보드는 하나다, 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수정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는. 지금은 뭐, 그, 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양극성당 사무장 제가, 자기 뭐, 청소년 연구 그거 할 때까지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압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는 너무 제가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이게 양옥 보다가 이거 보면은요. 아, 그냥 거의 보여지는데 양옥 보면은 못 봐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찾다 나중에 못 찾아요. 이게 어디서 바꿔놨는지. 그럼 에러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정,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고, 이거는 된 게 HTML 형식이고, ASP가 있고, PHP가 있고, 그거는 언어예요, 언어. 어떻게 되는 거, 언어인지. 우리 구르베어를 보시면은, 구르베어도 그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게시공지에, 게시판 있나? 모르겠는데. 추가에. 소스. 여기 있죠. 거기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넣고 싶다. 링크를 걸고 싶다면, 뭐, 링크, L, 뭐, INK 해가지고 막, 이게 타이핑, 이렇게 해서 팍 치면 돼요. 그 내용이, 요 내용을, 이 내용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지금은 나, 지금 이 페이지가 없는 거라서 해봤자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미사대장 볼게요. 이거는 우리 신부님들께서 쓰시는 건데 이거는 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 신부님들 미사대장을 등록하고 이거 하는 거에 수정하고 월간 보고 보내기 이건 합산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리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신부님들께서도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뭐 수정해달라면 이거는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없어 이게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현재 이것만 사용하는 거지 지금 제가 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구양업에 미사대장 그 서울교구에 쓰는 걸 있는데 그걸 올려달라고 같이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신부님들 환경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대장을 제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저도 써봐야 이거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이사대장에 대해서는 주민님들만 쓰시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야기만 듣고 미사 코덱스라는 그걸만 가지고만 움직인 게 요거예요. 네. 네, 미사 코덱스 가지고만 움직인 게 이거예요. 저는 신부들 사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고 아직도 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수기가 편하거든요. 이것만 작성하면 되니까요. 보고서 요것만. 보고서 요것만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이거 매번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산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요것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매일 등록을 안 하니까. 양업에도 보면은 지금, 미사가 있어요. 써보셔야 돼요. 신부님께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 컴퓨터에는 이게 뜨지만 네. 본당 신부용 컴퓨터에는 이게 본당 그걸로 비치해 놓은 컴퓨터에는 이게 안 뜨거든요. 이게 안 뜬다고요? 예. 미사 이게 자 아니요 아예 양업 자체가 알아놨는데 등록을 못 받아서 네 미사 이거는 저 부산교구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미사 예물을 기부금융수정으로 해줘요 부산교구에서 부산 쪽에 그쪽 본당들은 아마 부산교구하고 인접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산교구는 안 해요. 타교구 부산교구만 해요. 미사 예물에 대해서는 기부금융수정 끊어주는 거는 15개 교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걸 사용한 교구는 많아요. 대진교구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장님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무님이 직접 하시는 곳도 있고요. 한번 써봐야 되는데 저도 이걸 쓸 줄을 모르니까 제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 네. 본당에 비치되어 있는 그쵸. 컴퓨터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부들 개인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있고 본당 비치용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있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개인 컴퓨터에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그냥 인터넷 접속하듯이 접속해서 작성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 예 맞아요. 지금은 이 양업이라고 하는데 접속을 해서 네. 이 작업을 해야만 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본당 신부님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교구 양업에 예. 하나를 넣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업은 본당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사 보고서는 신부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본당마다 바뀔 때마다 그 본당 컴퓨터, 사제용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양업에 들어와야만 그 데이터는 매번 인사이동 때 데이터는 바뀌니까 그 네. 신부가 거기 그곳에서 보고를 했다라고 되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본당 신부들한테 이 컴퓨터 사용하는 걸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신부님들이 아마 또 짜증내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사무장님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분당 신부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신부님들께서는 3년마다 이동을 하시니까 3년에서 5년마다 이동을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좀 그래요. 특히 또 원로 신부님들께서는 단순하고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컴퓨터 쓰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 계시고 주교님, 아 박주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박주교님께서도 예, 어디갔노? 이것만 원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엑셀 양식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양식만 해가지고 그냥 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갖다 이것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등록 화면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 앞에서 합산된 걸 갖다 다 계산을 하니까 파일을 몇 개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대사로 해서 다 건드려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 다 깨져버릴까봐 룰이 깨지잖아요. 합산에 대한 룰이 깨지니까 그래서 뭐 대장으로 있어요. 통상기사 대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사진 바뀌는 거는 그게 다예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소스만 보고 어디 파일명이 뭔지만 이거는 GIF고요. 잘 찍어봐야 됩니다. 파일명이 이건 GIF인데 요걸 봐야 되나? 아 요거 요 안에 아까 또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건 아까 이게 A-EDPHP가 이렇게 나타나요. 명령장을 열면 그 안에 이걸 찾으시면 돼요. 이 파일명을 찾으시면 돼요. 바꿔볼게. 네? 바꿔보려는 게 FTP가 안 돼요. 네, FTP 아이디하고 일본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줘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바꿀 수 있는 FTP만 알면은 혹시 그 사무장님들 중에 요거 쓰시는 사무장님들 중에 혹시 FTP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있으십니까? FTP가 아까 전에 이럴 거 아닙니까? FTP 어디 간다 보여드릴게요. 화면 FTP거든요. 이게 제가 접속을 해서 다시 다운받은 거잖아요. 이거 서버거든요. 요 위는 서버고 요거는 내 컴퓨터고요. 내 컴퓨터 하드고 이건 서버 컴퓨터 하드거든요. 이걸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서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을 한 다음에 이게 서버예요. 서버 안에 DB 백업 안에 뭐 픽처스 들어가면은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신부님들 사진이에요. 그 양업에 데이터된 사진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시면 아마 편할 겁니다. 이게 FTP고요. 그래, 그게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 안에 파일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뭐 또 문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미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요 미사 시간을 보시면은 안에 속성에 보시면은 메인 PHP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요 볼 찾을 아까 FTP에서 메인 PHP라는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파일을 찾으셔서 그 파일을 소스 보기 하시면 돼요. 그럼 소스 보기 하면 어떻게 나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시고 보시면은 미사 시간 이게 이미지 파일인가? 아마도 이미지 파일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월요일 날 6시 30분 바꿀 거면은 요거는 오전, 요거는 오후 타임에 여기에 넣는 경우에 지금 여기 넣어봐야 안 바뀝니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10시 뭐 이렇게 쳐도 안 찾아요. 이거는 화요일 새벽 낮 저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맞는 걸로. 근데 FTP 파일 그 아이디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 교구에다가 미드북에 이야기하셔서 그럼 바꾸기 쉽습니다. 이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이디하고 있습니다. 충성성당에 노티스네요. 맨 밑에 보면 나죠? 이거 보면은 노티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공지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은 게시판 관리에 노티스 이게 이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공지사항 올리는 거. 다음에는 뭐냐면은 공지사항 클릭하면은 공지사항 올리는 거. 이걸 바꾸고 싶다. 많이 신경쓸게요. 올리는 거. 글씨다. 해서. 할 수 있죠?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건 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권한 설정은 목록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게시판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이런 단어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놔야 많이 여기에 글씨를 쓰고 등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킨 설정도 할 수가 없네. 뭐 썸네일 이런 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교구 양업이나 그룹이나 혹시 홈페이지나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요, 좀 이따 승급 사무장님이 제가 협의회 회의를 4시에 할 거예요. 회의를 4시에 하시고, 일정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네. 오늘 하루 저 양업 교육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회의는 아까 그 회의록 저한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뭐뭐에 대한 내용. 성남 사무장님한테 보냈고, 하대 사무장님한테도 보냈다고 합니다. 회의 하시고요. 6시에 저녁 식사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은요, 10시에 주영민 신부님이 강의를 하신 다음에, 파견 이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내일 10시입니다. 9시 한 반이나 4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